오늘은 항암 치료의 그 본질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 강의하겠다 그러면 저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거고, 이 강의는, 뉴 스타트 강의는, 암 얘기를 하는 것 겉에도, 모든 질병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결국,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내가 어떤 질병을 가졌더라도 내 병은 암이 아니라 당뇨병이다. 그래도 당뇨병도 결국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뉴스타트는 암 얘기를 한다고 해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적용시키세요. 아, 오늘은 암 얘기구나. 항암 치료 얘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항암 치료. 항암 치료가 맨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의사들이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이 생긴다는 걸 몰랐다고. 모르니까 무슨 생각만 한 거예요. 유전자를 회복시킬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만은 지금은 점점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뉴 스타트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뉴 스타트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직도 현대의학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인정하지 않아. 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기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현대의학은 아주 본질적인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딜레마라 그래요.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그 근본적 이유는 현대의학의 그 기초가 생물학입니다. 근데 그 생물학의 기초가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무엇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생명체 자체가 환경에 적응해서 스스로 변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전지전능의 존재,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지금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아직도 어떤 그 생명적으로 암 치료를 하기보다는 무선적으로, 물질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항암 치료의 역사를 여러분이 조금 배우시면
아, 이제 이렇게 되어가서, 되어가는구나. 자, 그래서 유전자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암이 낫는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개념은 최근에 들어와서, 최근에 들어와서 그 개념이, 아, 이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키면 암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개념이 지금 막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항암 치료를 제1세대 항암 치료라고 부릅니다. 1세대. 1세대 항암 치료는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무조건 암이 생기면 어떻게 해라? 암을 죽여라. 이런 것은 지금 그런 1세대 항암제, 1세대 당뇨병약이라면 뭐예요? 당을 낮춰라. 그런 약이에요. 그 원인이 뭐든 상관이 없어. 당만 낮추면 된다. 지금 대부분의 약들이 이 1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걸렸냐? 우울증에 걸리면, 무슨 물질이 생산이 안 돼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예. 우울증에 걸리면, 우리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세로토닌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세로토닌이 쫙 생산이 되면 마음의 평안이 쫙 느껴져요. 그리고 모든 생각이 긍정적이 됩니다. 참 놀랍죠. 그 다음에 이제 엔도르핀. 그렇죠?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져서 엔도르핀이 생산되면 아, 행복해. 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린 게 우울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예,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빠져들어가. 그 결국 이 두 유전자가 꺼져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 유전자를 켜주는 것이 우울증의 근본적 치료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제는 우리 의사들이 우울증도 이 유전자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이 세로토닌, 엔도르핀이 생산되지 않는 병이란 거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전자, 이 엔도르핀,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도록 해주는 게 치료지. 근데 켜지게 하려면 뭐가 있으면 돼? 생명이 있으면 돼. 근데 생명을 거부하니까 아직도 어떻게 치료해요? 세로토닌 대용품을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준단 말이야. 그것을 안정제라고 그래. 예. 네. 그거 먹어보니, 그거 먹을 때만 뭐예요? 대용품이 들어왔으니까 약간 안정된 것을 느끼죠. 그러나 유전자가 회복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1세대 우울증 치료제라. 우울증 치료제는 제1세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당뇨 치료제도 그렇고 고혈압 치료제도 그렇고 계속 다 1세대야. 그런데 암이라는 병이 이게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1세대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네. 아무 병도
모든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어떤 질병도 1세대 치료약으로는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고혈압 치료제도, 고혈압약도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럽니까? 죽을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안 낫는다 이 말이에요. 고혈압약으로는. 안 나니까 계속 먹어라 이거죠. 이제 거기에 우리는 세뇌가 돼 있어. 그러니까 암 치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1세대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면 치료 중단. 이런 식으로 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암이란 병, 암 환자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1세대 항암제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암에 걸렸다면 항암 치료를 가장 우수한 항암 치료,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암센터 소장님이지. 그렇죠? 암센터 소장. 암센터 소장. 암센터 소장님이면 자기가 암 치료의 최고 전문가니까 자기 암을 치료할 때 최고로 약을 쓸 거 아닙니까? 자, 그 암센터 소장님을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분은 서울 여기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이희대 박사. 이분이 유명했습니다. 책도 희대 소망이라는 자기의 그 항암 치료 과정을 쫙 쓰고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아주 쓰고 결국은 이분이 그 자기가 항암 치료 받은 경험으로서 그래서 11번 재발했습니다. 무슨 치료를 받았는데?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11번 재발. 그래서 이분은 11번 재발하면서 12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이 계시냐면 난소암에 걸렸는데 11년째 살아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조금 악화돼서 이제 이제는 별 도리가 없구나. 뉴스타트에 가야 되구나. 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자랑스러우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 11년째, 우리 이희대 교수하고 비슷해, 아시겠죠? 항암 치료받고 수술하고 다 하셨어.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3, 4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희대 교수는 아주 그냥 암센터 소장님이었으니까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6개월 동안 아주 강력한 항암 치료를 받았어. 그래서 대장암 2기였다고, 2기.
이겼는데, 항암 치료를 딱 시작해서 해보니까, 이야, 효과가 좋아. 됐다. 근데 좀 있다가 어떻게? 몇 개, 한 2, 3개월 만에 재발했어. 또 강력한 치료를 받아. 그래서 1년째 될 때 4기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2기에서 시작했다가 결국 1년 만에 4기가 됐어요. 이게 보통 항암 치료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 그래요? 그렇죠. 항암 치료를 세게 받을수록 면역력은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 11년을 살았냐 하면, 이분이 이제 1년 만에 항암 치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이제 항암 치료 더 이상 해도 안 듣고 그러니까 포기하기로 했어. 포기하기로 하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무슨 마음을 이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었냐고 하면, 자 이전 지금부터 뉴스타트가 나옵니다.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아하, 내가 이렇게 암에 걸린 이유를 알았다. 나는 지금까지 뭐요? 앞만 보고 살았다. 앞만 보고 살았다. 앞만 무슨 말?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 크, 성공. 예. 이제 의과 의사들의 성공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예요? 그 이분이 유방암 전공입니다. 그래서 한국 유방암 학회 회장도 하고 세계 유방암 학회, 그러니까 막 의사는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논문을 써야 돼. 논문을 써가지고 세계 유수한 논문지에 발표하고 그러면 온 세계 의사들이 야, 의사에 참 우수하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수도 유명해지고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또는 세브란스 병원 병원장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이죠. 이것만 보고 달리는 삶을 앞만 보고 간다는 거야. 그렇죠? 또 그게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은 주로 뭐 없이 달린다는 거예요. 정신 없이 달린다는 거지. 예. 정신 없이 살다 보면 그렇게 돼.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항암 치료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의사들은 되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니 자기 정도면 6개월밖에 못 살아. 그러면 내가 지금 남은 여생이 6개월인데 뭘 하고 살지? 이래서 이분이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이때까지 살았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산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 남은 6개월이지만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6개월이지만 남은 6개월 동안을 암 환자들을 위한 봉사 생활을 하자. 이래서 이제 그다음 모든 일을 놓고 이제 봉사 생활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냐고 하면, 박사님 현미밥을 잡수시고 채식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노래를 부르세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도 알만한 사람이죠. 예. 네. 그런 사람을 만난 거.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동의를 했어. 오케이. 내가 남은 6개월 동안, 건강하게 먹고, 자, 운동도 내가 맨날 논문 쓰고 수술하고 한다고 운동도 못 했는데, 운동도 하고, 그리고 노래 부를 시간도 없고 맨날, 맨날 뭐 바쁘고 그랬는데, 아, 이 말이 맞다. 내가 남은 6개월 동안 이렇게 그 삶을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운동하면서 최대한으로 건강한 생활을 해보자. 이래서 이분이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노래하고 운동하고 예. 이제 봉사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 시간이 언제 갔는지를 모르겠어. 살다 보니까 7개월째야. 죽어서 안 죽어서 안 죽은 거야. 그 이상하다. 그리고 몸 컨디션이 뭐예요? 좋아졌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좋아졌어. 예. 네. 암이 좋아졌어.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좋아졌어. 자, 좋아졌다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은.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좋아졌네. 좋아졌으면 치료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항암치료, 지난번 7개월 전에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항암치료를 할 수 없이 뭐예요? 너무 나빠지는데. 이게 좋아지니까 항암치료. 항암치료를 할 정도로 좋아졌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 그런데 의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암치료를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발한 거예요. 이거를 반복을 11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개 11년, 12년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분은 뭐하고 겸한 거예요? 건강식, 운동, 노래. 예. 그리고 생각을 바꾸.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저분도 그동안 건강식을 집에서 현미도 꾸준히 먹고, 그러면서 성격이 참 밝으세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관계도 좋고, 남편하고도 관계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가 지독하게 꺼지지를, 뭐예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아도 빨리 회복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다. 한번 기록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분이 아마 이분도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뭐예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고 이러면 또 재발하고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결국 1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셨는데 그런데 그 반대로. 그 이분도 이제 연세의대 제 후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유명해졌어. 이제 그 책도 쓰고 유명해졌어. 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아마 이 히태우 교수하고 아마 거의 동년배인데, 이분은 이름이, 예, 이름이, 이분도 TV에 많이 나왔어요. 김선규, 맞아, 김선규. 아, 여기 있는데, 김선규. 자, 이분이 2007년도, 2007년도에 직장암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직장암 3기, 아, 여기 있네요. 그렇죠? 직장암 3기 선고를 받았다. 그때 개인 병원을 운영했던 1998년 5월. 술과 고기와 튀긴 음식을 좋아했고, 당시 몸무게는 100kg이 넘었대.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은 3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수술만 받겠다. 왜? 지금 직장암 걸려서 대변이 안 나오고 그러면 참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수술만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갔냐면 지리산으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핸드폰도 안 하고 지리산에 가서 그 나름대로 뉴스타트를 철저히 해가지고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산에서 병원을 개업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게 1세대 항암 치료의 문제점을 여러분 이제 잘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1세대 항암제다. 1세대. 자, 이제 1세대는 여기 이희대 교수처럼 자꾸 면역력을 파괴시키니까, T세포를 죽이니까, 면역력이 약화될수록 결국 점점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하, 뭐를 생각? 그 이제 의사들이 야 1세대 가지고는 안 되겠네, 라는 거를 깨달아 갔어요. 깨달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의사라면 어떤 항암제를 개발하고 싶을까? 그렇죠. 암세포만 공격해서 죽이고 T세포. 이 면역세포는 파괴하지 않는 그런 항암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1세대 항암제라는 것은 워낙 이 면역세포를 파괴하게 죽이기 때문에 아무리 새 약을 개발해도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노벨상을 안 줬습니다. 왜? 뭐 결국 환자가 죽어, 그렇죠? 그걸 왜 죽냐? 면역력이 약화되니까. 그러니까 노벨상을 줄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2세대 항암제가 뭐냐면 암세포만 공격하는 소위 무슨 항암제? 표적 항암제를 만들어. 네.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암 조직을 떼내야 돼. 떼내가지고 그 암세포에 그 암세포에도 나는 이런 암세포다라는 표적이 있어. 그 독특한 변질된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그 독특하게 변질된 유전자가 독특한
약한 변질된 물질을 생산해서 자기 세포 표면에다 갖다 붙여. 나는 이런 암이다. 탁 이런 그 표적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암세포들의 그 표적이 있을 텐데 의사들이 그걸 아직 모든 세포에 있는 표적이 다 또 달라. 그래서 그냥 그 표적이 나타난 암세포 몇 종류를 이제 발견하고 거기에 그 표적을 찾아가서 그 표적이 있는 암세포만 죽이는 항암제, 그거를 표적 항암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걸 제발, 그 표적 항암제가 나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현대의학계에서 이제 우리가 암을 정복하는구나. 여러분, 그 말 맞습니까? 왜 안 해요? 아무리 표적 항암제가 우수해서 T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다 죽이는 항암제가 나왔다고 한들 그 암이 정복된 거예요? 죽이는 것으로는 정복이 되지 않는다. 참, 이 말이 정말 진리고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이 노자 선생님도 이 말을 했어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기도 해요. 죄인을 죽인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이거는 철학적으로도 맞는 말이고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암세포를 죽인다고 해서 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왜? 암 환자가 되기 전에는 암세포가 뭐야? 암이 없었잖아. 그런데 생겼잖아. 왜? 면역력이 약화됐으니까. 결국 어디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뜻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꺼졌으니까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암 환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곳은 어디야? 뜻이야. 내 마음이야. 이게 여러분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야.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아무리 우수해서 암세포를 전멸시킨다고 할지라도 전멸시켜봐야 또 뭐가 나와요? 또 새 암세포가 나오지. 왜? 면역력은 강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면역력이 죽었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됐으니 암세포를 죽여서 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면역력을 어떻게 살려서 이기는가. 그래서 뉴스타트는 살리는 것이 이 생명이 살리는 것은 생명 아니에요. 생명은 우리 그 노자 선생님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생은 유약하다. 죽음은 사는 뭐예요? 건강하다. 왜?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이 부드러운 순이 나오고 할 때는 얼마나 부드럽고 또 뭐예요? 유약해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져. 그러면 유약하고 유약한 게 이길까? 단단하게
구된 계기가 유학한 계기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 맞아요 이거? 네? 귀, 예? 네? 예? 네? 아, 이게 하나 빠졌네. 그렇죠. 귀, 제가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이 한자를 다 잊어버렸어요. 귀유, 뭐라? 부드러운 거, 연약한 거, 유약하다 그러잖아요. 유를 어떻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 이게 뉴스타트 원칙이야. 여러분, 귀유, 그 다음에 상은 뭐예요? 숭상하라. 아, 뭐를 숭상하라? 여러분 놀랄까? 뭐를 숭상하라 그럴까요? 노자 선생님이. 자, 유를 귀하게 여기고 뭐를 숭상하라? 유하고 같이 가는 게 뭐요? 유하고 같이 가는 거는 약이죠, 약함. 그렇죠? 그래서 귀유 상약. 저 깜짝 놀랐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에요. 거부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웃기네 그럴까 안 그럴까? 노자 선생님 뭔지 알아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사람들이 보고 비웃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 도가 아니다 그랬어. 희한한 거죠. 하여튼 우리의 그 상식과는 너무나 반대죠. 뉴스타트는 현대의학의 상식, 현대의학의 암 공격은 뭐예요? 암, 이 새끼, 네가 강하냐? 나도 강하다. 강대강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 이게야. 그러면 죽어 안 죽어? 죽는다. 그게 패배하는 거야. 네. 놀랍죠? 그렇죠? 그런 원칙이 들어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예, 뭐냐면 유약이 강강을 이긴다 그랬더라고요. 유하고 약이 강강, 강이라면 여러분 강자 알죠? 셋 그런 거예요. 강하다 강자. 그 다음에 또 강하고 그 강은 뭐냐면 금강석 할 때 강이야. 단단한 금강석처럼 단단. 그러니까 유약 승. 승은 승리한다. 유약은 강강을 이긴다. 웃겨 안 웃겨? 자, 이 정도 해놓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강한 약을 만들어서 암을 어떻게 죽이자. 라는 얘기야. 그러나 해결되지는 않아. 자, 이 표적항암제를 개발하니까 얘는 엄청 비싸. 왜 비싸요? 환자 몸에 있는 암 세포를 조금 뜯어내 가지고 어떻게
이걸 표적을 찾아야 돼. 그 표적을 찾아내가지고 어떤 표적을 항암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 검사를 해야 되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잡해. 그래서 다행히 맞는 표적 항암제가 개발이 돼 있어. 그래서 그거를 쓰면 기똥찬 거야. 아시겠죠? 그 1세대 항암제 가지고 죽지 않고 계속 퍼져나가고 커나가던 암세포가 그냥 막 한 일주일, 이주일 만에 어떻게 해? 쑥쑥쑥 줄어들라고. 뭐 없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요. 이야, 우리 현대학이 드디어 암을 정복한다. 그게 벌써 10년 조금 넘은 한 15년? 이제 뭐, 표적 항암제도 어떻게? 시들해요. 왜 시들해? 자, 암 종류는 많고, 표적은 잘 찾아낼 수가 없고, 그래서 맞는 표적 항암제를 쓰긴 쓰는데 이것도 부작용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역시 면역력에 조금 문제를 1세대 항암제보다는 덜 독하지만은 면역력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환자들이 컨디션이 나빠지고. 근데 이제 치명적인 이 표적 항암제 문제점은 암세포들이 금방 뭐예요? 내성이 생겨. 아시겠죠? 이 표적이란 것은 그래서 암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이제 세포핵이고 이게 염색체라면 유전자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질된 유전자가 표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표적을 붙인다고. 그럼 이걸 공격한다. 그러면 암세포들이 공격을 당해 보니까 아, 이 표적을 만들면 안 되겠거든. 그러면 어떻게? 자, 우리 코끼리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네. 아, 이게 표적을 만드니까 상아가 있으면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아를 뭐요? 없애도록 네. 생명이 유전자를 그렇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암세포도 야 이거 있으면 죽어, 그렇죠? 이게 상아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상아가 없어져 버려. 이렇게 적응한다 이 말입니다. 그 비싼 돈을 주고 항암 이 표적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한 달, 두 달 주로 표적 항암제 치료에서 제일 신나는 때는 1개월, 2개월째입니다. 아세요? 신나! 암이 쑥 줄어! 크, 이제 낫구나. 네? 암이 너무 새끼들. 이제 죽었지, 너희들. 네? 그럼 이제 암은, 저 표적이, 아이, 표적 있는 놈들이 다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봐. 그래서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3개월째부터는 조금 덜 듣기 시작해. 4개월 되면은, 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네. 5개월. 4개월, 5개월이 고비예요. 그렇게 가면, 암세포들이, 웃기지 마. 너희들 이제 우리 공격할 수 없어. 그거는, 여러분, 병충해 하고 다 같습니다. 어? 농약을 뿌려. 다 죽어. 다음에 뿌리면 뭐예요? 덜 죽어. 그 다음에 뿌리면 뭐예요? 안 죽어. 다 같은 논리. 항생제도 마찬가지. 병균도 항생제를 써. 죽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또 계속 쓰면 나중에는 잘 안 죽어. 나중에는 안 죽어. 모든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약해 보이지만 결국 사망과 싸우면 생명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박수! 네. 자, 표적함.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들 해져버렸어. 자, 이제 의사들 고민이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1세대 항암제를,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2세대 항암제, 표적 항암제도 이거, 별로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요즘 항암 치료할 때 하여튼 1세대 항암제를 무조건 처음에 써요. 쓰다가 1세대 항암제가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2세대 표적 항암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그러니까 이 항암 치료에 있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암을 완전히 치유하기 위한 치료가 아니고 소위 수명을 어떻게 연장해주는 소위 연명치료라고 그럽니다. 항암치료의 근본적인 목표 자체가 연명치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약으로 가지고 그게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의사들 자체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에도 치유율, 이 1세대 항암제로 치료했을 때 암이 완전히 치유되는 확률,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존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왜? 치유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치유율이라는 말 대신에 생존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암이 치유는 안 돼도 생존 기간이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치료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 저 11년째 투병하고 계신 저분은 생존율에 있어서는 성공하신 분이야. 예, 병원에서는 몇 년 생존하면 그 나은 걸로 치는 줄 아세요? 5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 기준으로는 저분은 나았어. 5년 생존율을 어떻게? 예, 5년 생존율을 성취했으니까. 예,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4년 동안 내가 재발 안 했다. 이제 1년만 재발 안 하면 나는 뭐요? 완치되는 거다. 그래, 1년만 술을 참자. 그래서 5년이 딱 되면 그날부터 술 파티를 해야지. 무식한 소리야. 그렇죠? 그래서 표적 항암제도 끝났어요. 자, 3세대 표적 항암제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해결책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해결책이 아니다 하고 결국은 뭐구나? 면역력이구나. 결국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치료제가 나와야 되겠구나. 예. 네. 자,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도 점점 어디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네. 예, 뉴스타트 각각.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여기 오셔서 요 한 며칠 동안 배운,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뭐밖에 없어? 생명이 필요해. 그렇죠? 생명과, 그 다음에 뭐? 기본 약간 탁탁 나와야지. 예? 그렇죠? 그 생명이 있고 기본 여건을 내가 마련하면 그때는 생명이 반드시 와서 생명이 하실 일을 해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요게 이제 바로 면역요법의 어때요? 면역요법의 핵심이야.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존재를 믿지를 뭐요? 않으니까 결국은 그 사랑보다는 뭐를 개발하려고 그래? 아,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물질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그래서 면역 항암제라는 것은 소위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면역 물질 가지고는 면역력은 강화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의 면역력이 약한 이유가 영양실조로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영양이 부족한데 모든 게 약해지지.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잘 먹기만 하면 뭐예요? 영양만 보충만 해주면 영양은 면역력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웬만큼 산다, 중류로서 산다 하면 영양실조가 올 수는 뭐예요? 없어. 영양실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결국 유전 뜻에 반응한 내면의 뭐예요?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뜻을 받아들이고 진선미 반대편에서 증오하고 여러분 증오하고 그다음에 분노하고 여러분 증오하고 여러분이 특히 암 환자로서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서도 피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암 환자로서 증오와 분노를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왜? 그것은 나의 유전자를 뭐예요? 꺼요. 아시겠죠? 그것은 결국은 내가 증오하고 분노할 일이 있으면 내가 증오와 분노로 달려가는 것은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진노하고 증오할 일을 어떻게 해야 돼? 포용하고 용서해야 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많은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이 뉴스타트에 실패하는 걸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꼭 증오하고 미워할 일이 생겨 안 생겨? 생겨. 참 제가 아깝게 여기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가난 말기에 예? 말기에서 뉴스타트를 잘 해가지고 아주 건강해졌어요. 예? 건강해졌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분이 여수에 사셨다고 여수에 예 네, 여수
그래서 이분 이제 하는 일은 계속 이제 그분 부인이 이 사업을 잘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서 부인이 저 부인도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참 부인이 아주 남자 같고 이 남편이 좀 뭐예요 좀 얌전하고 아주 자상하고 그런 남편이에요. 부인은 걸걸하고 해서 그래서 점심도 여수에 가서 잘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주 여기 봉사자로 왔어. 얼마나 이 참가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은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참 귀한 봉사자로서, 예. 그분이 또 이제, 그분이, 또 어디를 자주 갔냐면, 여수에 안식교회에서 하는 그런 요양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힘든 환자들은, 어떻게, 이상구 박사님 뉴스사태 가서, 그렇게 하시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래서 완전히 완치돼가지고 한 12년을 건강하게 살았어. 12년. 그런데 암이 갑자기 재발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분노할 일이 있었어. 아시죠? 예. 네. 그 자기가 자주 가서 그 내용을 잘 아는 그 요양병원에, 병원에 그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걸 총대를 맨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 공격을 하고 막 왜 이게 뭐야 정의야 정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나치게 정의롭지 말라라는 충고가 있습니다. 예 네. 지나치게 정의로운 거는 얼마만큼 정의로운 거예요? 화를 내고 미워할 만큼 정의. 그거는 결국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거부하는 정의야.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이 잘 아세요. 그래서 저는 막 가슴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잘 가르치던 분이었어. 그런데 막, 그러니까 여러분, 악령이, 이 잡신놈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런 식으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유인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내가 암을 투병할 때는 그래서 암을 투병할 때는 이 가족 간에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그걸 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 포용해야 돼. 아시겠죠? 포용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포용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유약한 거야. 이 사회,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런 놈은 뭐예요? 강대강으로 공격하는 것이 강강이야. 그러나 강강은 결국은 뭐예요? 파멸이라. 네. 그래서, 그래서 뭐를? 네? 유를 귀하게 여기고, 약을 뭐예요? 숭상하라. 웃기는 얘기지. 근데 이 면역 치료제가, 이 뉴스타트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똑똑한 과학자들이 암 환자의 면역 상태를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자, 이거를, 이 세포를 암세, 자, 이게 이제 T세포고, 이제, 이게 이제 암세포다, 이거죠. 암세포하고 T세포하고 우리 몸에서 만날 때, 정상적으로는 암세포하고, 암세포가 이 T세포한테 자기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기가 암세포라는 걸 밝힙니다. 그러면 T세포가 암세포구나를 확인을 하면 즉시 뭐예요? 공격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증이 이제 이거라고 그러면 이 T 세포가 이 암 세포의 신분증을 어떻게 탁 받아들이는 과정을 쉽게 표현해서 악수한다고 합시다. 악수. 아시겠죠? 그 악수했다 하면 어떻게? 암세포를 죽여. 그러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악수를 못하게 해야 되면 되겠다. 그러니까 T세포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악수 방해 물질을 만들어 보자. 아시겠죠? 악수 방해 물질. 그래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악수를 하려고 할 때, 제하고 했었어. 빨간색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응? 이거하고, 악수를, 뭐예요? 못 하도록 하는 거야. 아, 제가 거꾸로 얘기했다. 항상 이게 자꾸 헷갈려. 이거를 못하도록 하면, 악수를 하면, 암세포구나.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낸다 그러세요. 넌 참 좋겠다. 너 주인이 자꾸 맨날 삼겹살이나 처먹고, 열받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너는 참 살아가기 좋겠다. 나는 자꾸 유전자가 꺼져서 못 살겠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악수하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악수를 안 하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이게 면역력이 약하면 이제 니캉 내캉 같이 살아가자. 그럼 너도 잘 살고 나도 살고. 이거를 못하도록 하는 물질이 면역항암제다. 그러니까 실상은 면역력이 강화된 것이 아니다. 강화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그래서, 이래 놓으니까, 여러분, 면역력이 강화된 게 아니죠. 그런데, 면역력을 강화시킨 물질이 나왔구나. 이래 돼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거야. 이것도 이제 한 10년 남짓 돼가지고, 지금은 뭐예요? 인기가 처음에 화끈하게, 이야! 표적항암제가 나왔구나. 이야! 면역항암제가 나왔구나. 이제 암을 전국하게 되고, 이것도 뭐예요?
또 이제 내리막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소? 야, 이 면역 항암제도 별로네. 그다음에 4세대. 4세대를 제가 소개해드려요. 이 4세대 항암제는 아직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4세대 항암제는 뭐냐? 자, 4세대 항암제에 이렇게 명칭이 뭐예요? 빨간 글로? 캔서. 이건 캔서는 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리버전. 캔서 리버전. 리버스. 이 ION 빼고 리버스 해서 끝에 E 하면 뭐 리버스 한단 말 무슨 말이에요? 뒤집는다, 되돌이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리버전 하면 암 전환, 바뀐다 이 말입니다. 암이 어떻게 바뀐다? 정상세포로 바뀐다. 그래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 중입니다. 박수 칠만 해. 박수 칠만 한데 박수 칠 필요는 없어. 왜 그래요? 자, 이것도 어떤 물질을 개발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그런데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그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세포로 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돌아가려고 하면 어때요? 그 물질이 생산이 되면 돼. 그럼 그 물질이 생산이 되려면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물질이 생산돼? 켜주면 돼. 어떻게 켜줘? 뉴스타트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현대학은 뉴스타트, 이 생명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적으로 어떻게 해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cancer reversion. 이게 암세포다. 암세포가 야 가파른 고갯길로 올라가서 이 고개만 넘으면 뭐가 된다? normal cell. 정상세포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서 정상세포. 그러면 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가파른 고갯길을 어떻게 낮춰주면 더 쉽게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 낮춰주는 이 고개를 낮춰주는 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야.
여러 물질들. 의학이 깊이 아주 첨단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요 물질 이 다섯 가지 물질들이 충분히 잘 생산되면 이 고개는 어떻게 점점 낮아지면 암세포는 쉽게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고개가 이렇게 높게 돼 있는 이유는 이 물질들이 잘 생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물질들이 잘 생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꺼져 있다. 왜 꺼졌냐? 기가 막혔어. 분노. 여러분, 절대로 나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감동받고 해도 나는 옳을 거야! 여기에 속으면 안 돼. 그만큼 우리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처럼 약한 게 없죠. 왜? 강제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에 뭘 주니까?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고.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해도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포용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포용력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돼? 불의를 보고 뭐요? 참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 세상은 존경해.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하나님은 이 세상이 불의 덩어리야, 죄 덩어리야. 그거를 어떻게 포용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으니 그 유약한 무조건적 사랑이 최강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유약한 생명이 무조건적 사랑이 최고로 강하고 그것이 하늘의 도다. 아, 네? 역시 노자 선생님 그것이 바로 천지 뭐 도. 그래서 땅에서는 불의를 보고 뭐요? 살지 마라. 그거는 이 땅의 얘기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공부한 현대의학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생명을 거부하고 있다. 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 열 받아야 돼. 이 새끼들 뭐하고 있어? 그래야 돼. 너희들 사람 다 죽이고 있다고. 그렇게 놀지 마라.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 포용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죠? 사랑은 뭐야? 오래 참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강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 자꾸 빠집니다. 야, 그럼 이거 딱 주사 한 대 맞고 놔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 암세포 이 새끼들 다 확 죽여버리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그래서 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치료가 있다면 이게 최고의 치료죠. 그렇죠. 그 이 최고의 치료제는 결국 알고 보니 뭐예요? 생명이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생명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